네, 지난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의 시작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24 유지연입니다. 네, 오늘은 월드컵 시즌인 만큼 축구 기자 두 분과 시작부터 함께합니다. 허재원, 최용석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월드컵 때문에요, 직장인들의 지각률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새벽에 출근해서요, 월드컵 중계를 보고 회사 일을 보는 직장인들이 많다고 하던데, 두 분은 월드컵 어떻게 즐기고 계세요? 직장인들은 지각률이 줄었고 저는 네. 휴일이 줄었습니다. 월드컵 기간 동안 쉬는 날 없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일할 때는 고달프다가도 또 축구 볼 때는 굉장히 재미있고 즐기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아무래도 기자란 직업이 경기를 즐기면서만 볼 수 있는 직업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좀 집중해서 보다 보면은 새벽 시간대에 봐야 되기 때문에 피곤해요. 그래서 네. 다크서클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월드컵 기간은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축구는 즐거운 것 같아요. 네. 네, 브라질 월드컵 본선에 출전한 32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포함해 아시아는 4개국인데요. 아직까지 승전보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알제리전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의 명예가 걸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알제리전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16강 시나리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알제리와의 승부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이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본선 32개 출전국이 8개 조로 나뉘어 3차전까지 치르는 조별리그. 1승 2무승부면 최소한 조 2위로 16강 행이 확정됩니다. 하지만 승점 4점, 그러니까 1승 1무 1패를 기록해도 경쟁국 성적에 따라 조 2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승점 4점이라도 2006년 독일 대회 때는 1승 1무 1패로 16강 진출에 실패했지만 2010년 남아공에서는 16강 무대를 밟았습니다. 현재 H조 1위는 알제리를 상대로 승점 3점을 챙긴 벨기에. 무승부를 거둔 우리나라와 러시아가 승점 1점씩을 얻어 2위를 다투고 있고 알제리가 꼴찌입니다. 따라서 16강에 진출하려면 우선 알제리를 누르고 승점 3점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조 1위인 벨기에는 FIFA 랭킹 11위, 유럽의 강호들과도 대적할 수 있는 실력이라 승점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두 경기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고 그 두 경기를 또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또 그 세 경기 끝나고 나서의 상황이 틀려지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 더. 벨기에가 우리와 조 2위를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 러시아를 잡아준다면 금상첨화. 벼랑 끝에 몰린 알제리는 한국에 지면 그대로 16강 행이 좌절됩니다. 16강 행 티켓을 두고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우리나라와 알제리는 23일 새벽 4시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맞붙습니다. 네, 이번 주 축구 3세판, 브라질 월드컵의 빅매치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강 진출을 위해 반드시 서로를 잡아야 하는 대한민국과 알제리. 결국 물러설 수 없는 벼랑끝 맞대결이 오늘 월요일 새벽에 펼쳐지는데요. 경기 어떻게 보세요? 네, 러시아전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우리 걱정 정말 많이 네. 했는데 그래도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월드컵 개막전 두 번의 평가전에서 너무 졸전을 보여줬었죠. 다행히 선수단 전체가 충격을 좀 털어버리고 예전에 끈질긴 면모를 회복했습니다. 특히 전력의 핵심인 수비형 미드필더 기성용 선수와 한국영 선수의 경기력 합격점을 받았죠. 기성용 선수는 한층 안정된 경기 운영을 선보였고 한국영은 마치 예전에 김남일 선수를 연상시키는 강한 압박으로 상대 공격의 맥을 끊었습니다. 가장 불안했던 포지션, 양쪽 풀백, 윤석영과 이용도 상대 윙어들을 잘 막아냈습니다. 다만 공격진의 경기력은 아직도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어린 나이답게 지나치게 긴장을 좀 하면서 평소 같으면 놓치지 않았을 득점 기회를 두 번이나 놓쳤습니다. 박주영 선수는 여전히 별다른 활약이 없었는데요.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도 후반 초반에 이근호와 교대하는 패턴이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제리는 벨기에에 역전패를 당하면서 벼랑에 몰렸습니다. 사상 첫 16강 진출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반드시 잡아야 하는 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벨기에전에서 보여준 알제리의 전력 그다지 눈에 띄는 점은 없었는데요. 물론 전반에 기대하지도 않았던 페널티킥 골을 얻어내면서 극단적으로 지키는 전략을 펼쳤지만 이렇다 할 공격 전술 하나 보여주지 못한 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에이스로 꼽히는 페골리 선수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밖에 수다니와 벤탈랩 등 유럽파 공격수들이
빠른 순간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예상대로 센터백 부게라가 이끄는 수비진은 적지 않은 허점을 노출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으로서는 상대 뒷공간을 노리는 과감한 공략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팀이 처한 상황도 비슷하고 객관적인 전력도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네, 허재원 기자는 무승부를 예상하셨는데요. 알제리전까지 무승부를 거둔다면 우리나라의 16강 진출도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최영석 기자가 계시죠. 희망 전도사로서 우리에게 좀 좋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뭐 한국의 우세를 약간 점쳐보고 있습니다. 네. 뭐 한국이 1차전 러시아전에서 좀 부진했지만 뭐 좀 더 좋은 경기력을 보일 거라고 일단 첫 번째로 예상을 하고요. 알제리 같은 경우에 이 공격수들의 개인 능력이 매우 출중합니다. 하지만 뭐 앞에서 허재원 기자가 말했듯이 수비력이 그렇게 탄탄한 팀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누가 먼저 골을 넣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경기 판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는데요. 알제리가 먼저 골을 넣는다면 알제리는 벨기에전처럼 수비를 두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공격으로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을 또 맞이할 수 있는데요. 또 이번 월드컵에서 이 예언자로 아주 유명세를 떨치고 네. 있는 이영표 전 선수가 한국의 2-1 승리를 전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이영표 선수가 예상한 대로 한국의 승리에 한 표를 좀 보태고 싶습니다. 네, 영표 문어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팀에게 모두 물러설 수 없는 한판입니다. 대한민국과 알제리의 조별리그 2차전 3세판 의견으로 함께 보시죠. 네, 결론부터 말하면 야속하게도 무승부라는 예측이 두 표나 나왔습니다. 허재원 기자는 도토리 키재기라는 표현으로 우충원 기자 난타전을 예상하지만 결론은 역시 무승부라는 의견 주셨고요. 최영석 기자 이번 월드컵으로 초롱도사라는 별명까지 얻은 이영표 해설위원의 예언을 믿고 공 4개를 걸어주면서 대한민국의 승리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네, 알제리전을 앞두고는 있지만요. 이근호 선수의 골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그로 나는 교체카드, 호명보 감독의 신의 한 수라고라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 전반전에 골이 터지지 않으면서 호명보 감독은 후반전에 교체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후반 11분 박주영 대신 이근호 선수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근호 선수가 결국 대표팀의 선취골을 잡아냈습니다. 뭐 사실 교체 카드가 너무 일찍 사용된 것이 아닌가 이런 예상도 있었었는데 과감한 선택이 맞아 들어갔습니다. 이번 알제리전은 공격적으로 무게가 많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교체 카드도 이근호, 김보경, 또 러시아전에 나서지 않았던 장신, 김신욱 선수까지 다양하게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요, 옐로카드 이야기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수들 러시아전에서 벌써 3장이나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홍명보의 핵심 선수들이 다 받았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 기성용 선수, 그리고 구자철 선수까지. 이 세 선수가 옐로카드를 받았기 때문에 더욱 아쉬운데 특히 손흥민 선수가 뒤에서 한 반칙은 옐로카드 상황까지는 아니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더욱 아쉽습니다. 이 세 선수 앞으로 옐로카드 한 장만 더 받으면 그 다음 경기에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알제리전에서 받으면 벨기에전에 못 나오고 벨기에전에서 옐로카드를 또 받게 되면 만약에 16강에 진출하면 16강전에 출전이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경기에서 옐로카드 받지 않도록 더욱더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부디 이번에요. 대한민국이 알제리를 반드시 이겨서요. 16강 고지와 아시아 첫승 동시에 차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벨기에와 러시아의 경기 분석해 보겠는데요. 벨기에와 러시아전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일단 뭐 H조에 속한 팀 중에 벨기에가 가장 최강팀이다. 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벨기에는 공격력이 좋습니다. 알제리전을 보면 선수의 개인 능력이 좋고 또 공격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이 팀 전술도 매우 출중합니다. 알제리가 극도의 수비 전술을 사용했지만 결국 벨기에는 이를 뚫고 두 골을 넣으면서 경기를 뒤집었는데요. 주목해야 할 선수는 펠라이니와 메르댄스 등 이 알제리전에서 골을 넣은 선수들입니다. 펠라이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인데 소속팀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지만 벨기에 대표팀에서는 섀도우 스트라이커를 맡고 있습니다. 교체되어서 출전한 다음에 귀중한 동점골을 뽑았고요. 장신이지만 발기술이 좋고 패스 능력까지 갖춘 전천후 공격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알제리전에서 결승골을 넣은 이 메르댄스 선수 키는 작은데 굉장히 빠릅니다. 네. 결승골을 넣었을 뿐만 아니라 교체에서 벨기에 공격이 사실 좀 답답한 상황이었는데 측면에서 빠르고 기술 좋은 능력으로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이 선수를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전에서 드러난 것처럼 안정된 경기를 펼치는 팀입니다. 수비 조직력이 매우 뛰어난데 이 파비오 카펠로 감독은 선수들에게 전체적으로 수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에서 골키퍼의 실수로 한 골을 내주긴 했지만 수비수들의 공격 가담을 최대한 자제시키고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신경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벨기에가 공격력이 강하기 때문에 카펠로 감독이 더욱 수비에 비중을 두고 전략을 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공격수들보다 파이줄린, 샤토프 등 이 미드필더 싸움에서 벨기에를 제압해야만 골을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벨기에가 공격력이 좋긴 하지만 러시아가 이 수비가 탄탄하기 때문에 골을 넣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벨기에 원톱 공격수 루카쿠 선수가 알제리전에서 컨디션이 썩 좋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골이 터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저는 무승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최영석 기자 무승부를 예상했는데요. 조별리그에서는 우리나라 팀 성적만큼이나 H조 다른 팀들의 성적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욱 기대되는 경기 러시아와 벨기에의 대결 어떤 예상이 남았는지 미리 살펴보시죠. 네, 허재원 최용석 기자 무승부로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한줄평 역시 의견이 같습니다. 관록의 방패 러시아와 패기의 창 벨기에의 대결이 될 거라고 했고요. 우충원 기자 러시아의 방패 정도는 뚫을 수 있다고 벨기에의 창에 더 후한 점수를 주셨네요. 네, 지난 월드컵 특집 때요. 허재원 기자가 벨기에를 깜짝 우승 후보로 지명을 하셨습니다. 아직도 그 생각 변함 없으세요? 알제리전은 조금 불만족스러웠습니다. 네. 그때 뭐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 골을 넣지 않았으면 정말 아찔한 경험을 할 뻔했는데 하지만 역시 펠라이니 선수 190cm가 넘는 선수인데 굉장한 공격력을 보여줬고 역시 또 첼시의 골잡이 에당 아자르 선수는 뭐 대단한 돌파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위력은 여전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조금 부진했던 루카쿠나 덴벨레 정도만 살아난다면 숨은 우승 후보의 진면모를 발휘할 수 있을 거로 뭐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최영수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벨기에 뭐 사실 허정 기자 말한 대로 굉장히 네. 강한 팀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선수들이 월드컵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첫 경기를 좀 힘들게 치른 것 같아요. 그래서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팀이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허재원 기자가 뽑은 우승 후보, 벨기에 경기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는 1차전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장식한 미국, 16강 진출 확정에 도전합니다. 상대는 주전들이 부상과 퇴장으로 대거 결장하는 포르투갈인데요. 경기 어떻게 보세요? 네, 미국이 첫 경기를 정말 성공적으로 치렀는데 그중에서도 경기 종료 직전에 역전골을 넣었기 때문에 사기가 더욱더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가나전에서 좀 잃은 것도 있습니다. 미국의 주축 선수죠. 클린트 댐프시 선수가 가나 수비수의 발에 맞아서 코뼈가 부러졌는데요. 그런데도 일단 포르투갈전 출전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상 컨디션을 유지하느냐가 미지수인데요. 댐프시 말고는 대부분 선수가 쾌조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백전노장 골키퍼죠. 팀 하워드와 맷 베슬러, 오마 곤잘레스 이런 선수들이 지키는 수비진도 든든합니다. 미국이 축구의 불모지라고 하는데 그래도 유럽파 선수들이 적지 않게 버티고 있는 북중미 최강팀이라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포르투갈은 더 이상 나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독일전의 악몽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유일한 희망 호날두의 무릎에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호날두는 최근 훈련에서 무릎에 붕대를 칭칭 감은 모습이 공개가 됐죠. 독일과의 경기 중간에도 절뚝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무릎 부상이 재발했다는 소문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전 출전 자체도 불투명하고 출전을 하더라도 재기량을 발휘하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독일전에서 퇴장당했던 페페가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고 주축 선수 코엔트랑이 허벅지 부상으로 이미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공격과 수비, 미드필더에서 모두 주축 선수 없이 경기에 나서야 하는 포르투갈입니다. 우승 후보로까지 거론됐던 포르투갈인데 지금 모습은 초라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또 지면 끝이라는 절박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무승부는 거둘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당당한 우승 후보에서 이제는 단 1승이 아쉽게 된 포르투갈. 이번 월드컵에서 포르투갈의 운명 과연 어떻게 될까요? 3세판으로 미리 예측해 보시죠. 네, 비록 독일전에서 졸전을 펼쳤지만 포르투갈은 결코 만만한 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포르투갈의 승리, 무승부, 패배가 골고루 나왔는데요. 허재원 기자 무승부를, 최용석 기자 미국의 승리를, 우충원 기자 호날두 재발이라는 팬심을 담아서 포르투갈의 승리를 기원해 주셨습니다. 네, 허재원 기자가 앞서서 포르투갈은 더 이상 나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최악의 상황을 넘어 철저하게 몰락한 팀도 있습니다. 스페인 어떡하죠?
예, 스페인이 사실 세계 랭킹 1위를 한 뭐 3년 동안 지켜온 팀이고 2008년 네. 유럽 선수권 대회 우승부터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우승, 또 2012년 유럽 선수권에서 또다시 우승을 하는 등 이 세계 축구를 주름잡았습니다. 뭐 티키타카라고 표현하는 이 짧은 패스 위주의 축구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결국 이번 월드컵에서는 두 경기 만에 2패를 기록하면서 탈락을 확정했습니다. 네덜란드에게 1대5로 대패를 했고 두 번째 경기에서 칠레에게 0대2로 지는 등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이번에 가장 문매를 맞은 선수는 골키퍼 카샤스입니다. 2010년 남아공 대회까지 월드컵 3회 연속 진출을 했고 또 7경기 무실점을 기록을 하면서 이번 월드컵 첫 경기에서 무실점 이 행진 기록 경신을 노렸지만 두 경기에서 7실점이라는 굴욕적인 기록을 남게 됐습니다. 네. 허재원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뭐 티키타카가 세계 축구계를 지배해온 지가 워낙 오래됐기 네. 때문에 각 팀들이 그 티키타카에 맞는 전술을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또 스페인의 대응은 좀 늦었지 않았나 변화가 없었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음 주 브라질 월드컵 빅매치 미리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주말 야구 3세판 이어집니다. 함께하시죠. 네, 오늘 있을 프로야구 4경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의 이승엽 선수가 대표팀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요즘 전성기 못지않은 괴력을 뽐내는 그의 실력, 아쉬워하는 분들 많은데요. 오늘 있을 삼성과 NC의 경기로 아쉬움 달래보는 건 어떨까요? 3세편으로 확인해보시죠. 역시나 이원만 기자가 이승엽의 부활을 언급하면서 삼성의 승리에 공 4개를 줬고요. 안승호 기자 역시 삼성이 선발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거라 예측해 주셨습니다. 이경재 기자는 이제 더 이상 아기가 아니에요를 외치며 공룡 NC를 응원했습니다. 이어서 LG와 한화의 3세판 의견 알아보겠습니다. 꼴찌들의 싸움, LG와 한화의 경기는 LG가 유리하다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이경재 기자가 LG의 살아난 타선과 안정된 마운드를 높이 샀고요. 안승호 기자는 균형감 찾은 LG가 해피 위크엔드를 맞이할 거라고 했습니다. 야구의 젊은 피 이온만 기자는 패기 넘치게 최하위 한화를 얕보지 말라며 한화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네, 팀 타율 1위 팀 두산, 팀 방어율 최하위 팀 기아가 잠실에서 만납니다. 또 홈승률 6할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죠. 넥센이 목동의 안방으로 SK를 불러들이는데요. 네 팀의 경기 기대됩니다. 3세판으로 미리 만나보시죠. 3세판만 봤을 때는 두산의 압도적인 승리가 예상됩니다. 3명의 기자 모두 방망이 최강창 화력이라는 표현을 해주며 두산의 팀 타율을 높이 샀고요. 거기에 이원만 기자는 투수 싸움에서도 두산이 앞선다고 했네요. 계속해서 SK와 넥센의 3세판 의견입니다. 안방의 절대강자 넥센이 이번 싸움에서도 그 명성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모두 공 3개씩을 주면서 넥센의 승리를 지지해 주셨고요. 한 줄평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요. 홈에서 잘해서 붙여진 별명이죠. 가정적인 넥센 때문에 SK는 특급 불행을 맞이할 거라는 예견이었네요. 네, 지금까지 야구 3세판 한 줄평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지난주 3세판 예상 결과입니다. 월드컵 예측에 이영표 도사가 있다면 스포츠 24 3세판에는 안승호 도사가 있습니다. 신들린 예측으로 삼성, 롯데, NC, SK의 승리를 모두 맞췄고요. 이경재, 이원만 기자도 한 경기씩만을 틀려 높은 적중률을 선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축구 3세판 예상 결과 보겠습니다. 대한민국과 러시아는 무승부를 거뒀고요. 벨기에, 이탈리아, 독일은 승점을 쌓는 데 성공했습니다. 포르투갈은 독일에게 무려 4대0으로 패하면서 빅매치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야기 안 해보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최용석 기자가 이변을 일으킬 거라면서 포르투갈을 지지해 주셨는데 이거 어떡하죠? 사실 그 경기 저 이 새벽 1시 경기였던 네. 것 같은데 제가 그 경기를 보면서
한 전반전 10분까지는 포르투갈이 경기를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근데 애매한 상황에서 PK가 나와서 페널티킥으로 골을 내주고 네. 또 이후에 페페 선수가 어이없이 이 헤드버트를 하면서 상대 선수에게 퇴장당하면서 경기가 한쪽으로 확 기울어져 버렸는데요. 개인적으로 좀 경기를 지켜보면서 이 3세판 예상평 때문에 네.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경기 말고도 대량 실점으로 지금 경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모두 브라질 공인구죠. 브라질 어저께 공인구, 브라주카 때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요? 지금 보면 중거리 네. 슛이 굉장히 늘었는데 브라주카가 쉽게 말하면은 배구 공에 점점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수들이 이 공을 컨트롤하기가 점점 쉬워지는 거고요. 네. 공의 직진성과 속도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에 비해서 골키퍼들의 장갑은 별로 발전이 없습니다. 네. 골키퍼들의 장갑은 수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연구비를 투자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있어서 좀 골키퍼들이 좀 고생하는 면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키퍼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변의 주인공으로 떠오른 브라질 월드컵 공인구 브라주카의 활약 계속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해외 사이트 예측 경기 결과입니다. 콜롬비아 대 그리스 경기는요, 3-0으로 콜롬비아가 이기면서 예측이 적중했습니다. 또 지난주 빅매치였죠. 잉글랜드 대 이탈리아 경기 2-1로 이탈리아가 이기면서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네, 영국 언론이 브라질 월드컵 참가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파워 랭킹에서 우리나라가 H조 2위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16강 무사 통과 기대되는 거죠? 이게 가디언이 네. 각 1차전을 다 보고서 평가 자료를 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별리그 1차전에서 나타난 볼 점유율이나 패스, 슈팅 정확도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점수를 매긴 건데요. 나름 과학적이라고 하니까 일단은 좀 믿어볼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일단 우리나라 징크스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역대 월드컵에서 이 한국이 치른 조별리그 2차전을 단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재미난 거는 이 홍명보 감독의 또 개인 징크스인데요. 네. 홍명보 감독이 감독이 된 직후에 참가했던 20세 이하 월드컵 그리고 런던 그 올림픽에서 첫 경기를 모두 이기지 못하고 네.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2차전, 3차전 성적이 좋았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에서 이제 첫 경기를 무승부를 거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알제리전을 승리해서 네. 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응원하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명보 호가 60년 동안 이어준 징크스를 시원한 골로 날려버리길 바라면서요. 스포츠24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